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석 달간 진행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에서 모두 54건에 18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부정수급한 74억 원은 행정기관이 환수하거나 보조사업을 취소하도록 했습니다. 비리 유형별로는 농수, 축산 분야가 27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보건복지 분야 20건, 사업 일자리 분야 6건 등이었습니다. 경찰은 보조금 비리에 단속을 확대할 계획입니다.